오늘의 공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오늘의 공약주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종목은 이제 HSD 엔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LNG 수원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노드스트림 2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가 좀 중단이 되게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천연가스 이제 PNG에 대한 그만큼 이제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LNG 수입처가 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70척에 대한 LNG 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HSD 엔진에 이제 그 중요한 엔진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필수 기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도 LNG 선에 대한 대책에 대한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향후 유럽에 대한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이나 1월쯤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결렬되게 되면서 오히려 수혜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히려 고객사를 잊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 조선 중국 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고객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중국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ESG와 같은 부분에서 사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34%가 이제 DF 엔진의 수요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이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디젤이나 이제 LNG를 번갈아 쓰는 부분들이 그만큼 수요도 많고 가격도 높아지고 생산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P가 늘고 P가 늘고 Q가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2분기쯤에는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정민환 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장 공략주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탄소 섬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탄소 섬유는 강철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무게임에 불구하고 강도는 10배가 이상 높고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좀 증대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소재의 탄소 섬유는 매년 10%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작년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업체로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비해 현재 좀 어느 정도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소뿐만 아니라 연료탱크나 뭐 태양광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이런 선수들의 역량 증가에 탄소 섬유가 영향을 끼친 부분을 보았을 때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 섬유 추가 증설을 좀 얘기했는데요. 2023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2,500톤 정도 추가 증설 예정이 있습니다. 전주 탄소 섬유 생산 공장 라인 증설뿐만 아니라 실제 예상했던 2,000톤보다 500톤을 좀 추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얘기로는 이제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 물량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상의 이런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선제 대처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에서 태양광 설비 관련된 곳에 인구 설비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단열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탄소 섬유가 쓰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도레의 첨단 소재가 거의 여기 독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효성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코어라고 해서 송전탑에 이제 전선 세울 때 전선이 무겁기 때문에 축축 처집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상당한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소 섬유를 쓰면 훨씬 가벼워지면서 이제 철탑을 세운다고 해도 덜 처지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까지 보이겠기 때문에 탄소 섬유에 좀 상당한 넓은 폭의 수요 증가와 거기에 맞춘 이런 증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존에 이미 있는 타이어 코드 수요 같은 부분은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타이어 코드 수요 또한 이제 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타이어 보강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수인데 특히나 이제 타이어 업체에서는 쉽게 이제 타이어를 업체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타이어 코드 1위임에도 연간 20만 톤 이상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부 공급망이 좀 붕괴되었지만 수요가 굉장히 좋고 일반 승용차보다 이제 SUV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SUV가 최근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 타이어 코드는 이제 공급은 늘기 어려운데 수요가 좋아서 이로 인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매출 증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효성 첨단소재 현재로서는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5만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43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